야당 의원 위원장도 야당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원 장관님께 왜 바다에 버리느냐 이거 물어보니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안 하시는데 아시죠? 왜 바다에 버리는지는 투기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2017년경에 그 핵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일본에서 그 도쿄 전력에서 이미 방안을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연구를 해가지고 다섯 가지 방안을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지층에 주입하는 방법, 수증기 방출하는 방법, 수소 방출하는 방법, 지하 매설하는 방법, 그리고 해양에 버리는 방법. 제가 아까 금액도 말씀드렸는데 지층 주입은 3조 9천억, 수증기 방출은 3,500억, 수소 방출은 1조, 지하 매설은 1조 6천억. 그런데 해양 방출은 340억이더라. 지금 그 보고 계십니까? 그 자료? 예, 예.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예, 근데 여기에서 왜 버리느냐? 제일 싸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어제는 우리 대표도 그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절, 그 태평양 연안국 18개 국가에서 돈 좀 모아가지고, 정말 돈 없어서 그러면, 왜냐면 독구전력이 민간기업입니다. 거기는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해요. 그 대신 정부에서는 지금 그 일본의 그 어민들을 위해서 2조 정도의 지금 배상을 보상을 해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해양 투기를 하려고 그러냐? 돈이 싸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지금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예. 뭐 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양 방류에 저 해양 방류 화고를 포함한 다섯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분명한 사실은 그 중에서 IAEA에서 해양 방류하고 그 다음에 이 증발시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은 해본 적이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용인하는 부분의 결정은 과연 그럼 언제 된 거냐?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IAEA에 참여하고 다 하는 것 전제가 다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해서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와서 해양 방류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지금 저한테 왜 너 해양 방류냐라고 질문하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잘못하신 게 IAEA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전문가 그룹에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 도쿄 전력에 두 가지를 IAEA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방류하고 정류법하고. 그다음에 예, 그거를 좀 지금 제가 지금. 예, 지금 제가 그 예,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해양 방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였던 정류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공기 중으로 나갈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은 다 공기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기 중에 확산은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강우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의 피해가 올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 가능한 게 해양 방류다. 아니, 이렇게 해서 해양 방류로 결정한 것으로 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데 어디에 떨어지건 어디 날아가서 피해를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희석된 거하고 우리 바다에서 안전한 거하고 희석하는 것은 바닷물하고 이것하고 비교 되겠습니까? 이게 이 정도로 안전하다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로 안전하다면 차라리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그 옆에다 인공호수 파서 인공호수에다 담으라고 하세요. 이게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수영 경기장 600개밖에 안 돼요. 조그맣게 파면 되고 위원장님, 그걸 가지고 쓰면 되지.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 왜 우리가 자꾸 정부에서 외람된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 제 입장에서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해양 방류를 왜 하느냐를 갖고 저한테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면 저로서는 좀 억울하다. 아니.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한 얘기 같은데 그래요. 아니 21 그리고
아, 지금 해야지 왜 안 해? 준비 다 해놨는데. 하여튼 자 이제 또 아무튼 저는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안 하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